아, 저는 솔직히 약간 걱정되는 게 네. 원사이드로 이길까봐 싶어서. 아, 진짜로. 아~ 원사이드로 이길까봐 싶어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이런 생각하더라고. 아, 근데 진짜 이겨도 돼요, 애들? 지면 우리 선수들 다 삭발합시다. 다 삭발합시다. 삭발? 진짜? 아니 왜 선수들이라 그래요? 어? 아니 잠깐만. 왜 선수들 다 삭발합시다 그래요? 저기 선수들이 삭발하지 코칭 스텝이 삭발하지 않아요? 아니 코칭 스텝 삭발해야죠. 왜? 코치님, 아 감독님 같이 해요. 같이? 네. 아, 감독님까지 하면 오케이. 같이 삭발. 같이 형, 오케이. 형 다 같이 삭발? 아 나는 아니지. 일단 골키퍼. 일단 골키퍼. 진짜. 그러니까 공격, 미드필더, 수비, 뭐 이렇게 골키퍼. 그리고 이 감독 삭발. 그리고 중계하시는 분 중에 한 분. 한 분 중계 중에 한 분.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밀자 오늘. 아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와, 진짜. 멋지다! 펜션! 삭발, 가자, 삭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초창 운동장입니다. 지금부터 어쩌다 벤저스와 OMBC 인수전팀의 대결을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조원희, 김영만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다시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쩌다 벤저스가 지금, 카타르 전지훈련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네. 아,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상위 0.01%에 해당되는 이제 수제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선수들이고요. 아,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골 잘 찬 선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첫 예, 발을 맞추는 네. 그런 거여가지고 조직력 면에서는 네, 그렇죠. 어쩌다 벤저스에서는 아마 그 점을 노리면서 네. 아, 지금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네. 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네. 이동국 감독이 네. 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그동안 없던 공약까지 걸었습니다. 삭발 공약을. 삭발이요? 그렇습니다. 포지션별로 네. 골키퍼 한 명, 수비, 미드필드, 공격 그리고 본인도 삭발을 하겠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렇죠? 삭발 공약을 하죠? 아, 반대편에 야. 아까 노인우 선수가 삭발하고 골 잘 쳤잖아요. 네. 네. 그걸 보고 그 정도로 지금 네. 네. 예, 아. 하고 우리 중계진 중에서도 한 명 네. 지금 삭발을 해야 된다. 그럼 또 전가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아, 갑자기. 관련자 아니에요. 관련자 아니에요. 공약할 때 없었는데. 자, 어찌됐건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아, 뭐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정도의 각오로서 네. 지금 네. 아, 임하고 있습니다. 뭐 이동욱 감독이 모처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